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WA, 그러니까 Progressive Web Ap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드린 소스에 보면 요 루트에 제가 이 PWA Files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폴더로 여신 다음에 폴더를 여셔서 카피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제 GitHub에는 디렉토리로 가서 지금 제가 여기 PWA 파일드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에다가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네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도 일종의 앱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앱에 대한 이름과 요거에 사용하는 아이콘 사이즈, 기본 사이즈, 192랑 512에 대한 사이즈를 디폴트로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쓰는, 요런,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에서 필요한 그 사이즈 찾는 그 이름들이, 요 양식대로 요 아이콘을 넣어주면 넣어주고 배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빌드에서 배포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요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아이콘을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은 임시 이미지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요걸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구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생성하시면은 드라이브가 있어요. 드라이브에 여기다가 new 해서 구글 드로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 드로잉을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지 사이즈를 안드로이드 크롬 제가 드린 이 아이콘을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만 이렇게 하나를 이미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하나 하기 전에 192192잖아요 셋업을 픽셀을 192192라고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이제 이미지를 뭐 아이콘 이미지 리스트하고 그걸 딱한 다음에 한번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름만 바꿔치기 하고 페이지 셋업 가서 픽셀을 512 512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 PNG 이런 식으로 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것만 다운로드된 걸싹 엎어치면은 끝이에요. 쉽죠? 예전에는 이제 뭐 그림판으로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제 빌드를 해야 돼요. 빌드를 해야 돼서 빌드를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한 거를 빌드하는 중에 좀 가볼게요. 기존의 호스팅을 가보면, 가보죠. 그러면,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얘가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는 특징이 없는 상태죠. 일반 웹사이트니까. 지금 만약에 빌드를 하고, 네, 빌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디스트 폴더를 디플로이 폴더에다가 배포를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employee. 네, 배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닫고 요거를 딱 클릭함과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짠, 짜잔, 짜잔, 에러가 났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못 찾는다라고도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요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 이미지를 못 찾았어요. 제가 풀 리프레시를 해보죠. 그래도 못 찾는지. 됐습니다. 찾았네요. 네. 그러면 요 보셨나요? 요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렇게 인스톨 앱, 인스톨 앱.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제 문서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문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PC 크롬 버전이에요. 크롬에서만 돼요. 이렇게 이제 인스톨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C도 가능하고 모바일도 가능한 사이트가 된 거예요, 얘가. 얘를 인스톨하면 이렇게 앱이 생겨요. 통통거리죠. 아예 그냥 앱이에요, 앱. 그죠? 얘가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러면 어디 인스톨되어 있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크롬 앱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인스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삭제하셔도 되고 아까 거기 그 사이트에서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삭제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PC 버전에서 앱으로 이제 인스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가 이제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면은 앱처럼 작동을 해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시연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에디트 홈 스크린으로 해라 라고 해서 클릭을 하기도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떠요. 마치 앱 깔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애드를 하면 아예 그냥 아이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앱처럼. 그걸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은 애드를 하면은 바탕화면에 아예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클릭하면 얘 위에 브라우저 그 주소창이 없죠. 앱처럼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거 쓰지 앱스토어를 왜 써?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악하게 애플에서는 이거를 교묘하게 막았어요. 뭐냐면 사실 안드로이드는 이렇게까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저희 강좌는 요 프롬프트까지 만드는 건 없지만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면 에디트 홈 스크린 버튼 눌러서 하면 돼요. 이제 대부분 왜 이렇게 안 하냐? 애플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다이얼로그가 뜨죠. 거기서 이제 에디트 홈 스크린을 클릭하면 이렇게 애드 하겠냐라는 게 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앱처럼. 그러니까 안 쓰겠죠. 아까처럼 크롬 브라우저 딱 접속하자마자 바로 가게 그냥 홈에다가 만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만들려 하고 그 다음부터 쓰면 되지만 애플 같은 경우 이게 풀리면 앱스토어가 존폐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미래 같아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지네들의 앱스토어를 안 죽이면서 할 건지 그게 좀 퀘스천이긴 한데 저 iOS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에디트 홈 스크린
트위터 같은 경우 이렇게 바탕화면에 생겨요. 그러면 위에 바가 없거든요. 주소 바가 앱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번 버튼을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워커랑 프로그레시브 웹을 항상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 강좌는 이제 좀 뷰 쓰면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